현대에는 설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치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설, 한식, 단오, 추석 이 4대 명절을 제일로 쳤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오는 조선 남녀들의 솔로 탈출일, 매력 뿜뿜 발산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단오 그 하루만은 1년 내내 집안에서만 있어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네들이 밖으로 나와 큰 해방감을 누리며 민속놀이인 그네를 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민속놀이를 즐긴다는 명목 하에 그네 위에서 매력을 흩날리며 썸남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곱디 고운 치마자락 날리며 나플라플라비처럼 나는 저 낭자 참으로 아름답구나. 자, 이렇게 여성들의 매력 발산 창구가 그네뛰기였다면 남성들에겐 씨름이 매력 어필의 무기였습니다. 짐승남의 매력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씨름이야말로 단시간에 이성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남성미 어필이었던 것입니다. 또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되면 민속놀이 한마당이 단체 미팅으로 급변하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면 젊은 남녀들이 335, 청계천, 광통교 다리 위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명부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일명 다리밟기라 불리는 답교 놀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청계천 광통교 다리가 답교 놀이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겉으로는 답교 놀이를 하러 모여든 남녀지만 이를 빙자해서 실제로는 지근지근 다리를 밟으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은근히 썸타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스킨십. 네, 이 또한 답교 놀이를 하던 조선시대 모든 다리들이 일명 사랑의 오작교, 사랑의 만리장성이 됐던 셈이죠.